명나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. 자,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. 이 광해 계보를 보면요.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선조잖아요. 근데 이 선조가 조선시대 왕 중에 최초의 반계 출신 왕입니다. 그러니까 적통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상당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다음 악마는 적장자, 정실 부인의 큰아들에게 물려줘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. 이 조선은요, 정실 부인의 큰아들이 가장 우대를 받았거든. 근데 민간도 그럴진데 왕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. 그래가지고 이 정실 부인한테 어떻게든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당시 중전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. 빈이었던 공빈 김씨가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이 임해군이고 두 번째 자식이 광해군이에요. 야, 이거 희한하네. 그럼 여기는 임해군이 첫째인데 얘가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성격이 더러워. 성격이 더러워. 이게 민심을 잃었다는 게, 여러분들 왜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선조 사는 집을 불질러버려요. 그게 다 경복궁이에요. 우리를 두고 도망간 게 왕이야? 경복궁 불지릅니다. 그리고 불지른 게 여기는 또 임해군 집이에요. 인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워낙 포악하고 성격이 더러워서 여기는 광해가 왕이 된 거거든요. 그럼 자, 명나라 입장에서 보세요. 뭐야?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의 자식인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가 왕이 돼? 야, 우리 인정 못해. 광해군의 태생적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. 왜 둘째가 왕이겠지? 첫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첫째가 살아있는데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후금은 점점 강성해가고 있고, 여기는 명나라는 쇠퇴해가고 있고, 근데 명나라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, 그러면 광해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? 그게 첫 번째예요. 재미와 의미. 오, TVN.